동물들 데리고 같이 피난을 하고 싶은데 대피소에서는 동물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피했지만 결국은 이상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풍로 번호 있다. 아무 인데 맞다. 사람들 가까이 오더라. 괜찮아. 이 도로가에 그대로 놔두면 얘가 둘 차에 분명히 또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뭐를 하고 정보를 좀 확인해서 그 견주분하고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다. 데려다 드릴게요. 아,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지, 가면. 아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원래 집인가요, 아버님? 네, 이 집인데. 네. 아, 다 불탄 거구나 이게. 네, 사람을 피신하면서 어찌 되든 간에 그냥 문 하나 꺼내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견주분이 사월이 견사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사월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면적의 41%를 태우며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연기가 나네. 제대로 케어받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소문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견주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예, 저희가 동물보호단체 사람인데요. 아, 우리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아, 예, 저희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있는데 병원 누구시기네 전화가 온다 아이가 불났다고 집에 그 집에서 나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그 나갈 데가 어디 있는겨 이거 뭐 이를 버리지 아버지는 어디로 나가요 내가 나가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갈 데가 어디 어디야노 아이고 우리 엄마 오늘 깜둥이 깜둥이 응 빈동아 흰둥이가 저희한테는 가까이 안 오더라고.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매한타. 엄마가 매한타. 빨리 이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우리가 있어서 그런가? 몰아서 오네.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탔네, 아가. 지금 했다니까, 내 애가. 아이고, 인마야. 지금 이 개들이 어디 갈 데가 다른 데가 있거나 이러진 않나요? 없어요. 나도 이거 빨리 집으로 주셔야 오지. 나도 갈 데가 없어요. 이 집이 다시 복구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잘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거 맞고 그래 잘 있다가 엄마가 오면 오느라 엄마가 미안타. 엄마나
엄마 집 찍은 곳 이리로 갈게. 알았지? 저희가 가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뭐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거나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구조하지 못했거나 하는 동물들한테 상당히 미안하죠. 상당히 미안하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런 재난이 입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